굉장히 문장이 깁니다. 보통 뭐 8, 9줄은 기본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모르고 이제 읽다 보면, 아, 막 겁이 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나. 제가 독일 처음 갔을 때 논문 이제 시작하면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저 이제 한국에서 독일어를 괴테 인스티튜트 이제 올라갈 반이 없을 정도로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자신감도 있고 갔죠. 그리고 처음 딱 논문 첫 카피테를 탁 쓰는데, 어쨌건 썼습니다, 독일어로.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외국 다 유학이 그렇습니다만은 그걸 이제 교정을 받아요, 독일 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아는 독일 분이 이제 김나지움 그 중고등학교 독일어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보냈습니다. 그래서 교정 좀 봐주십시오. 한 3박 4일 정도 지난 후에 이제 우편으로 배달이 돼서 교정된 게 왔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냐면, 헤어 킴, 아니 미스터 킴, 대단히 미안한데 당신이 써놓은 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써있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절망스러운 거죠. 내 독일어가 이렇게 형편, 물론 잘하지는 않겠지만 독일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양반이 뭐라고 써놨냐면, 하지만 미스터 킴, 파닉에 빠지지 마십시오. 왜냐면 그 당신이 계속 인용해 놓은 그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 그 인용을 봤는데, 그 사람 써놓은 거는 무슨 말인지 더 모르겠더라고.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그러고서 하여튼 냈습니다. 그 선생님 바빠서 못 읽다가 한참 있다가 이제 전화가 딱 왔는데, 선생님이 제가 아직도 안 잊어버리는 표현이 글렌젠데 아바이트, 아주 빛나는 논문이었다, 이렇게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잘난 체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독일 그 김나지움 선생이 봐도 바르트를 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르트의 글이 결코 그 쉬운 글은 아니죠. 근데 복잡하고. 근데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바르트를 이해하고 바르트의 눈을 뜨면서는 이제 뭐가 느껴지냐면, 천재적인 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 이렇게까지 신앙 안에서 사고를 철저하게 해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동시에 이렇게 길고 복잡하게 쓸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이거 아니고선 표현이 안 돼요. 바르트를 이해하는 차원이 이제 열리게 됩니다. 뭐 한숨을 쉬는데. 네, 근데 이제 이건 바르트도 그렇고, 또 한 가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제 칼빈부터 시작된 이 개혁교회 전통 속에서, 특별히 이제 개혁교 신학자들의 글을 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한참 지나고 나니까 그 이유를, 제가 보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중세 때 도그마틱을, 교의학을 쓸 때 앞부분에 프롤레고메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소위 서설 이런 부분인데, 대개 이 서설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담기냐면, 독자들을 위해서 이 책이 어떤 입장에서 어떻게 쓰여졌고 하는 소위 이제 소개하는 내용들이 프롤레고메나에 들어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신학서적은 신앙인의 이성적 활동이 신앙이겠죠. 그러니까 독자들 중에서는 비신앙인도 있어요. 그러면 그 비신앙인들을 위해서 프롤레고메나에서 이 신앙의 이성적 작업의 이 글을 읽으려면은 신앙이 전제가 되어야 되고, 그 신앙 안에서 이제 사고가 되는 이 방법에 대한 친절한 안내들이 이제 프롤레고메나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개혁교회 신학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프롤레고메나에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부터 이미 신앙 안에 들어가서 사고를 그냥 쭉쭉쭉쭉 전개해 나갑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독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친절한 책이 돼요. 처음부터 독자를 밑에서부터 그 저자 있는 차원까지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책이 아니라, 처음부터 저자는 자기 입장에 딱 서 있고 독자는 밑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자를 이해하지 못하면 끝까지 계속 이해하지 못하고 갑니다. 그 저자의 입장이 뭐냐? 사실은 신앙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또 당연히 신학교육 하시면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학적 사고에 훈련을 한다. 많이 들었던 표현인데 이게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얼마나 내가 신학적 사고의 훈련이 안 돼 있었던가를 절절히 느끼는 겁니다. 바르트 책이 어려운 이유가, 개혁교회 신학자들의 책이 어려운 이유가요. 우리가 신학적 사고의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첫째, 우리가 신앙 안에 서 있는데 신앙 안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이 전제에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내용을 이제 이성으로 풀어내는데 많은 경우에 저부터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내가 지금 신앙,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안에 서 있다라는 이 전제를 잊어버리고 사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학적 사고가 아닌 거예요. 바르트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전제로 그 신앙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해명해낼 수 있는가, 이거를 지금 교회 교의학에서 자신의 전신학을 통해서 하는데, 이게 뭐 뻔한 얘기 같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제가 옛날에 독일에 있었을 때 쓰나미가 이제 몰려왔을 때 왔으니까 동남아에, 그때 한국의 그 큰 대형교회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독일에서 그 얘기를 듣고서 주일날에 올라가서 그 목사님 욕을 막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수 안 믿는 것 벌 받았다, 이런 설교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바로 그분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까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전제로 그 신앙을 펼치는 신학적 사고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왜? 문제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 있다는 건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경험하며 삽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이고 정체입니다. 이 말은 조금 더 나가면 뭐냐? 우리는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를 심판하는 하나님을 알죠. 그런데 우리를 심판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심판을 우리에게 돌리시지 않고 당신이 직접 지고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구원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신앙을 신학적으로 좀 표현해 본 겁니다. 목사가, 신학교육 보던 목사가 강단에서 예수 안 믿어서 저 벌 받아서 죽은 거다. 벌써 이분 자체가 자신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을 전혀 존재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에서 스스로가 한 발 뛴 채로, 이제 한 발 뛰면 뭡니까? 세상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 사람에서 관점에서 그냥 보고 나오는 대로 떠드는 겁니다. 왜? 신학적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쉽게 이런 예에서부터 우리 스스로가 바르트를 읽으면서 갖게 되는 어려움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출발점이, 그리고 우리의 전제가, 우리가 그리고 늘 가지고 가야 될 이 전제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입니다. 이거를 자꾸 잊어버려요. 반면에 바르트는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창조주 부분에서, 세상 부분에서, 성령 부분에서, 교회 부분에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계속 관철시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신학적 사고가 훈련이 안 되면 우리의 신앙적 전제를 자꾸 놓쳐요. 그러면 그때마다 바르트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맡은 제가 강의할 부분이 바로 이 전제 속에서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독교의 진리의 그 가장 핵심적인 사건들을 오늘 다룹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고난이죠. 그리고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보였던 이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 성령 강림이 옵니다.
오늘 강의할 부분은 이 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와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바르트는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 두 부분에 대한 바르트의 얘기의 근거는 철저하게 신약성서입니다. 신약성서를 근거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럼 신약성서는 어디 지금 서 있는가? 여기 서 있겠죠. 그죠? 성령 강림 후에 이제 교회가 탄생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노예 테스타멘트가, 뉴 테스타멘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는 지금 이 입장에서 예수에 대한 십자가를 얘기하고 또 신약성서는 부활을 얘기하고 성령 강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서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 이제 바르트도 특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십자가는 성자의 몫이죠. 물론 삼위일체 속에서 이 십자가 고난이 성자만의 활동은 아니지만 아들 하나님의 순종의 행위로 일단 특징 지어질 수 있습니다. 부활은 성부 하나님의 몫이 될 겁니다. 은혜로 특징 지어질 수 있을 겁니다. 성령 강림은 당연히 성령의 몫이죠. 신약성서는 지금 앞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활동을 통째로 다 조망한 채로 십자가를, 부활을, 성령 강림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면 신약성서가, 그리고 이제 신약성서를 따라서 바르트가, 그리고 바르트도 여기 서 있습니다. 바르트가 십자가의 고난을 말한다는 것은 성서도 마찬가지지만 결코 이것을 나머지 것과 분리된 채로 이것만 가지고서 지금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고난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부활을 얘기합니다.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성령 강림 이 부분은 이 테마에서는 안 다뤄지는데 십자가 고난,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으로 특징 지어지는 이 십자가 부분이 단순히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만으로 볼 수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 그것은 성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건이고, 그리고 또 이제 신앙의 성령 강림 이후 교회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순전한 하나의 히스토리. 이제 독일어 뭐 아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히스토리와 독일어에는 우리말로 역사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히스토리는 소위 이제 역사학에서 말하는 객관적인 연대기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이 계시지태는 객관적이지 않은 뭐냐? 하나의 사건이 객관적이지 않다. 뭐 주관적인 거냐?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건을 볼 때 이미 그 사건을 보도하는 사람이 그 사건에 참여되어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계시지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그런 의미에서 이 세 가지 관점을 중첩된 채로 신약성서와 바르트는 십자가를 보기 때문에 십자가를 단순히 객관적 연대기로 보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같이 계시면서 동시에 교회가 이미 예수의 삶과 고난 부분을 교회의 삶이 지금 참여된 채로 성서가, 그 다음에 바르트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부활 부분을, 바르트 부분을 보면서 짜릿했던 게, 뭐 성서도 마찬가지, 성서도 그렇지만, 성부 하나님의 활동이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서 성자 부분을 결코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부활한 분은 바로 고통받았던 성자 예수였다라고 하는 게 성서의 보도고요. 그리고 부활 역시도 이 히스토리의 부분, 객관적인 연대기적 사실성 혹은 대상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예수의 고난과 지상에서의 삶은 우리 모두가 다 연대기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반면에 부활 부분은 안 그렇다고 말하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도 한 벌써 한 3, 40년 전에 독일 남쪽에 한 그 신학교 교수가 부활은 없었던 일이다 그래서 파문됐었던 적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근데 논점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 양반은. 왜냐? 십자가도 그렇고 부활도 그렇고 객관적인 히스토리, 연대기적 사실일 뿐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미 교회의 신앙이 여기에 지금 참여된 채로 성서가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큰 틀입니다. 지금 바르트가 이야기를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십자가 부활의 관계를 얘기하는 큰 틀은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활동을 전제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활동을 전제한다는 건 뭐냐? 이미 성령의 활동 속에 신앙까지도 전제된 채로 예수의 삶과 부활의 신약성서가 바르트 자신이 참여된 채로 이 관계를 논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바르트 신학의 방법론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피데스 크베렌스 인텔렉툼이죠. 피데스 크베렌스 인텔렉툼. 이 안셀림의 명제를 책으로 이제 냈는데, 바르트 신학의 방법론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바르트가 제일 좋아했던 책이었는데, 바르트 책 중에 가장 안 팔렸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문제도 있긴 한데, 어쨌건 말하는 게 뭐냐? 이성의 작업, 신학 작업 앞에 피데스,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번역하면 믿음은 이성의 활동을, 지성을 요구한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바르트 스스로가 이 방법론을 나타내는 책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앙을 이미 전제한 채로 십자가와 부활, 그 관계를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요 관점에서 바르트의 복잡한 얘기들을 우리가 조금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얘기 중에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마음에 안 드시는 얘기가 있으시든가 없으시면, 제가 그 나눠드렸던 요약 유인물을 간단히 중요한 것만 제가 짚어보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무슨 근거에서 우리는 예수, 첫째 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가 행하신 것들로부터 이제 우리 죄와 칭의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공동체로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가. 이러한 우리와 관련된 사실들은 예수 안에서 이미 실행되었고 현실화되어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예수에게서 발생된 화해와 이제 우리에게서 일어날 화해 사건을 가능성으로서의 객관적 화해와 그 실현으로서의 주관적 화해로 이해.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사건은 이미 일어났는데 이거 객관적으로 가능성이 된 거고, 이제 우리가 그걸 실현하면 이게 실현이 되는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불투명 같은 경우가 이해를 했는데, 왜?
예수의 사건 자체가 이미 예수의 사건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다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헛갈릴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그 가능성으로 남아있고 이제 우리가 그걸 실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바라트는 이런 표현을 용납 못합니다. 그럼 뭐냐? 다 실행됐고,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신앙의 노력들은 뭐냐? 이 실행된 사건의 증언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실행됐음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지, 예수에게서 일어난 가능성이 우리가 실현해내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바라트에게 있어서 예수 사건의 의미는 절대적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것을 증언하는, 그 완전함을 드러내는 것 뿐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예수 사이에 간극이, 시간적, 역사적 차이가 존재한다. 그 다음 그 엑스코스로 작은 글씨는 넘어가시고요. 거기 그 예수 프로노비스, 우리를 위해서, 거기도 건너가시면은 왜 슬래시 하나 보이시죠? 이 슬래시가 뭐냐면은 그 교회 교육학 속에서 이렇게 파라그래프 바뀔 때마다 제가 이걸 지금 해놓은 건데, 그러나 이 문제에만 우리의 시선이 고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찾으셨습니까? 예, 예. 고기를 보겠습니다. 화해 사건의 난제는 예수와 우리 사이에 있는 역사적인 간격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다. 최근 개신교 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간격의 문제는 참으로 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영적인, 원래 신학적 질문보다는 기술적인 성격을 갖는, 그 다음 줄에 임시적으로 부차적으로 물을 뿐인 전형적인 방법론의 질문이기 때문이다. 왜 예수와 우리 사이의 역사적 간격의 문제가 단지 부차적인 문제로 바르트가 지금 얘기를 하냐면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바르트가 신약성서가 서 있는 자리가 이미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신앙의 관점에 서 있기 때문에 예수와 우리 사이에, 예수와 신약성경, 예수와 우리 바르트 사이에 간격이 이미 뭐 못 느끼지는 않지만 큰 문제가 지금 아닌 상태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명할 때 이 해명의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단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예수와의 시간적 간격에 대한 문제는 그것이 이미 해결되었음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술적 문제다. 해결됐어요. 어떻게든. 왜? 우리가 신앙하면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심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문제 제기는 예수와의 만남을 회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아닌가. 이거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역사적인, 문화적인, 총체적인 간격이 이미 극복되었음을 경험하고 사는 우리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간격 문제를 자꾸 제기한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안 살겠다는 얘기 아니냐. 이게 지금 바르트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20페이지, 괄호 20은 지금 20페이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320페이지. 그 다음에 그 위에서 둘, 네, 여섯 번째. 그렇게 이 간격의 문제, 즉 고백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예수와 우리와의 동시성, 그러니까 함께 있는 겁니다. 이 함께 있음을 이해하는 사고의 기술적 어려움을 우리는 가능한 크게 부각시키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이 어려움이 우리를 붙잡는 한 예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발생된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굉장히 신랄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카타스트로프, 여기 재난이라고 썼던 것은 예수와 우리 사이의 간격의 문제가 해결된 걸 우리가 신앙 안에서 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 22라고 써놓은 부분 322페이지인데요. 레슨이 바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와 우리 사이에 가스틱의 그랍이라는데 아주 그 건널 수 없는 뭐 그런 그 또랑이 있다. 이제 레슨이 얘기를 했는데 레슨의 질문은 예수가 실제로 당시에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공포에서 나온 산물이며 그렇기에 진리에 대한 공포이다. 그 다음 패러그랩이야. 슬래시 있는데. 그렇다면 기독론으로부터 인간학적 영역으로의 전제는 결코 후자를 인간학을 전자 속에서 없애는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돼버렸으면 이제 인간이나 우리의 신앙, 칭의, 그 다음에 교회 이 모든 부분에 대한 얘기가 더 이상 뭐 필요하냐 이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됐다면 혹 그렇지 않다면, 필요하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사건의 완전성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가 아닌가. 그리스도 사건이 불완전하다는 얘기냐. 신학은 결국 오직 기독론뿐이어야 하는가. 그 다음 패러그램에 그렇다면 그리스도 사건 너머에 인간학적 영역은 어떻게 가능한가. 실제로 예수 안에서 일어났던 심판은 만물의 끝일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부정적 가능성은 예수 안에서 일어난 사건 속에서 극복되지만 부활입니다. 그러나 또한 함께 고려된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사실 이 바르트의 그 십자가 이해는 제가 보는 안에서 루터의 십자가 신학으로부터 왔습니다. 루터의 십자가 신학은 바르트도 분명히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현대신학자 몰트만도 자신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에서 보면 전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십자가의 신학을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하이델베르 디스푸타치오라고 루터가 쓴 저작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거 디스푸타치오 이 기록 속에서 루터가 십자가의 신학과 영광의 신학을 대비시킵니다. 근데 결론은 어떤 얘기냐면 사람들은 영광의 신학을 원하지만 성서적으로 올바른 신앙에는 십자가의 신학을 추구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가의 문제입니다.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가 죽어가던 순간에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성서는 얘기합니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가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예수가 지금 죽어가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성서는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저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우리는 흔히 야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영광의 자리에 오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루터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실패하고 죽어가는 저 죽음 현장 저기가 하나님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한 설교에서 이런 기가 막힌 표현을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어갔던 것은 예수가 아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죽음을 죽였다. 프레센 뜯어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십자가 고난에 함께했던 그 하나님 죽어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결국 그 십자가 속에서 예수가 죽은 듯 보였지만 그 십자가 속에서 죽은 것은 죽음의 세력이었고 예수는 하나님이 다시 살렸다는 겁니다. 루터부터가 이미 부활의 관점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본 겁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봅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더 이상 예수의 실패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서 실패했던 것은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죽음의 세력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향했던 예수의 고난이 그의 삶이 옳고 정당했다는 사실, 그것을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가 부활절 되면은 전부 다 신나서 우리도 이제 부활할 거야 다 막 그렇게 생각하고 계란도 까먹고 그렇습니다만은, 성서적으로 보면요, 부활이 가리키는 지점은 십자가를 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부활한 예수는 십자가를 진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일단은 뭐냐? 부활은 예수의 십자가를 졌던 예수의 삶과 고난이 올바른 것이었음을 인정해 주는 사건입니다. 부활은. 근데 우리는 이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성령 강림으로 가면 이제 더 가관이 됩니다. 성령은 요한복음에도 있지만 예수님 말합니다. 그가 보혜사가 오시면 내가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가 이제 우리 가운데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행하는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뭐 오순절 개통이나 이쪽으로 가보면 예수의 삶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신비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막 성령의 역사라 그러는데 성서적이지 않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 지금 다이렉트로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앞에 십자가 졌던 고난의 삶, 그것을 하나님이 옳다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를 살린 겁니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는 십자가의 고난의 못자국을 그대로 진 채로 지금 제자들 앞에 등장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요, 여기에서 보면 이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부활 관점. 이미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전 단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왜 죽어야 했느냐? 부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신약성서도 바르트도 그러면 왜 죽고 왜 부활했느냐 이 의미를 우리가 이미 여기에 참여된 채로 의미를 밝혀내는 겁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교회는 고백합니다. 다시 말해서 새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이 관점에서 십자가는 어떻게 보입니까?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던 시간으로 보이는 겁니다. 더 정확히 성령을 통해서 부활한 예수와 새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주님과 함께 살지 않았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간적인 나의 삶에 대한 심판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바르트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철저히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 서야만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잖아요. 이해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이제
이 관점에서 부활은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 없이는, 앞에 고난 사건 없이는 부활은 없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신약성서와 바르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사건 모두가 가지고 있는 대상성, 그러니까 연대기적인 히스토리컬한 성격을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게겐슈텐틀리카이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거기도 써놨을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허구로 지어낸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도 역사적으로 실제였던 사건인 것처럼 부활 역시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40일간, 그래서 40일 동안에 예수님은 아주 객관적으로 대상적으로 제자들을 만납니다. 함께 밥 먹고 함께 마시고. 3페이지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얘기가 돼야 될 거는 뭐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순서 속에 있는 사건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 아닙니다. 교회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이 성령은요, 그 몰트만도 그 희망의 신학을 전개를 했는데 성령은 여러 가지 작용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성령은 종말론적 기능?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종말론적 기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두 사건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앞선 사건들이었지만 성령은 과거로부터 오는 영이 아니라 미래로부터 오는 영이라는 겁니다. 아, 이게 좀 설명을 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바르트는 바르트뿐 아니라 교회 자체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과거적 사건으로 보지만 또 동시에 미래에서부터 완성으로부터 계속 희망을 주는 그런 사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두 가지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는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 40일간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오신 분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실 분으로 등장하는 합니다. 그리고 이미 오신 분과 이 오실 분 사이 시간, 이게 독일어로 유명한 쯔비션 된 차이트라는 건데요.
차이튼 시간들 사이에서 이게 박칼바트가 그 고갈텐하고도 함께 1922년인가요? 만들었던 학술지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교회의 시간은 어디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40일 이후서부터 다시 오실 그날 사이에 교회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쯔비시에는 뭐뭐 사이에, 된 차이텐 하면 시간들이라는 복수인데 시간들 사이에 이런 건데 여기가 지금 사이 시간입니다. 이 사이 시간에 지금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좀만 쉬었다 할까요? 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해주셔도 좋고. 교수님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네네. 창피한 질문이 될 수도 모르겠는데 아까 저 적으시면서 믿음은 지성을 요구한다. 네네. 강의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 그러니까 신학적 사고라는 측면에 의하면 믿음은 지성을 요구하지만 오히려 그 교회를 위한 신학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나르트의 글들은 오히려 지성은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사실은 그 바르트 신학이 이제 조금 더 논리대로 막 달려가면은 뭘 만나게 되냐면요, 거대한 현대 문명 비판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소위 이제 그 오늘 우리 시대는 이제 객관주의를 가장 그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이 객관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학문의 근간을 이루고 방법론을 이루는 겁니다. 객관, 말 그대로 손님의 입장에서 한 발 떨어진 채로 보는 거거든요, 이게. 병원에 가면요, 의사 선생님들을 가끔 보면 기분이 언짢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고압적인 자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그것도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이 교만해서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의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방법론, 의학도 자연과학의 하나로서 객관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냐? 환자를 한 발 떨어진 채로 관찰 대상으로 지금 보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환자의 심리 상처, 환자의 삶 이런 데 의사는 관심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환자는 나와 교류될 인격적 대상이 아니라 내가 무찌르고 탐구해야 될 병균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객관적인 건데 이런 그 사고의 흐름이 되게 그 종교개혁 이전에 르네상스가 일어나는데 데카르트부터 이제 봅니다. 데카르트가 이게 소위 얘기하는 이제 주객도식이라는 겁니다. 나와 모든 것을 내 주변의 모든 걸 다 대상으로 놓고 한 발 떨어진 채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자연과학이 다 이 객관적인 방법론에서 오늘날 눈부신 자연과학 문명을 이제 이루었습니다. 근데 여기 맹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인간은 모든 것을 다 한 발 떨어진 채 관찰하고 판단을 해서 자연을. 그래서 오늘 자연과학 문명을 이렇게 발전을 시켰는데 과연 자연과학 문명이 발전하면서 그럼 우리는 지나간 옛 시대를 보면서 야만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자연과학을 발전을 못 시켰기 때문에. 근데 과연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자연과학, 우리가 스마트폰 여기 너무너무 편하지만 스마트폰을 자연과학의 이익이죠. 하나 발명을 하면 발명되는 그 순간 이것을 이용한 신종 범죄가 나옵니다.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면서 자연과학을 발전시켜서 문명을 만들면 정확히 바로 그 순간 그만큼 인간의 도덕적 타락이 따라오는 겁니다. 왜냐?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한 발 떨어진 채로 모든 것을 다 바꿉니다. 다 변화시켜요. 근데 나는 정작 거기 있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항상 한 발 떨어진 채로 모든 것을 관찰하는 주인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내 이성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주인입니다.
이게 바로 객관주의의 맹점입니다. 현대 문명은 바로 여기에 서 있는데 유일하게 이 현대 문명 속에서 이 객관적인 방법론과 다른 얘기를 하는 정신세계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발 떨어져서 관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삶을 나누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 발 떨어진 채로 관찰만 하면, 제가 옛날에 이거 처음 강의할 때 한번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한 발 떨어진 채로 보면요, 자연과학은 법칙을 발견합니다. 장기를 두면요, 장기를 한 발 떨어진 채로 이렇게 보면 규칙이 보입니다. 저 마는 저렇게 가네, 상은 저렇게, 포는 저렇게, 규칙만 보입니다. 근데 규칙대로 움직인다고 장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규칙은 기본이고, 규칙대로 가면서 이제 게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한 발 떨어질 때는 규칙밖에 안 보였잖아요. 그 규칙을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게임을 하면 한 발 떨어져 있을 때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뭐냐? 바로 무궁무진하게 열리는 수의 세계들입니다. 얼마 전에 알파고하고 바둑 뒀죠. 바둑도 규칙입니다. 한 발 떨어지자 저는 바둑을 못 둬요. 규칙만 대충 보면은 규칙대로 가네. 저게 뭐야? 재미도 없죠. 그런데 게임을 하는 사람은 그 규칙대로 움직이면서 그 안에서 무궁무진하게 열리는 세계를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게임의 비유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그 많은 것을 지금 함축을 합니다. 소위 얘기하는 세상 학문과 신학과의 관계성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왜? 세상 학문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칙을 추구하거든요. 근데 신학은 규칙을 노하지 않아요. 하지만 규칙이 다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칼빈에서부터 시작 바르트에 와서 꽃을 피우는 이 개혁교회 신학은 기본적으로 다른 학문들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얘기가 좀 멀리 갔지만 신앙이 이성의 활동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이성이 먼저 발동하면은 절대 신앙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옛날에도 신학 공부 열심히 하면 신앙이 더 잘하겠거니 우리 다 알잖아요. 신학책 아무리 읽어도 신앙은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이제 나름대로 신앙인들도 교회 집사 장로들도요 나름대로는 머리를 돌려서 나름대로는 신학을 조금씩 가지고 있어 학이라고 볼 수 없지만 나름대로 개똥신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제 우리가 신앙을 진지하게 내 신앙의 문제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체계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내용들을 머리로 정리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두 가지예요. 그게 한 가지는 그렇게 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믿는 내용을 머리로 정리해서 신학화시키면 첫째는 확신에 거하게 됩니다. 난 믿어 하면서도 항상 자신이 없어요. 왜? 믿긴 믿는데 머리로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나 믿음의 내용이 신학화될 때 신앙의 확신이 생깁니다. 동시에 우리가 믿는 내용을 변론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이제 신학의 커다란 의미인데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 신학을 요구한다는 말의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신학은 절대 신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신시대에 많이 보셔서 아시잖아요. 신앙의 전제를 싹 뺀 채로 이성만 갖고 성서에 접근했습니다. 그리고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성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게 됐습니다. 구약의 역사도 알게 됐고 예수가 어떤 사람이고 예수의 이 당시에 많은 인포메이션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랐나요? 아니에요. 신앙은 지식을 통해서 도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표현한다면 신앙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전개되면서 이제 머리가 돌아갑니다. 우리 신앙의 내용을 이제 전개를 하는 거죠. 이 관점에서 다시 십자가와 부활의 관계를 바르트는 설명을 합니다. 바르트에게서 이 둘의 연관성은 시간적 순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성부 하나님에게 지우게 하시고 그를 다시 살리시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끝이 아니라 심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삶을 주시는 은혜가 첫 번째다라는 게 십자가와 부활의 시간적 순서가 갖는 의미로 바르트는 해석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목사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이 부활의 역사성 부분에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바르트가 인상적으로 이 내용 유인물 중에 써 있습니다만은 독일어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사게 혹은 레겐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말로 표현해보면 이건 설화, 이거는 전설 뭐 이쯤 되는데 우리말 표현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하여튼 사게 뭐 설화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미토스를 얘기합니다. 신화. 바르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이야기들은 사게일지언정 결코 미토스가 아니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미토스와 신화와 설화의 차이, 사계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것은 뭐냐? 역사성의 얘기입니다. 예수에 대한 성서의 보도가 신화가 아닌 이유는 신화는 담고 있는 그 이야기의 그릇, 형식 자체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우스 신화나 오이디푸스 신화 이 모든 것들 그 이야기들이 역사적 사실 아니잖아요. 단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담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와 그것을 담고 있는 형식 자체 그 형식이 역사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은 신화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신화가 아닙니다. 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는 연대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연대기는 역사학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객관적으로 한 발 뛴 채로 소위 중립적으로 관찰을 하고 기술하는 것을 역사학, 히스토리의 첫째 과제로 봅니다. 그러나 성서는 이미 성령 강림 이후에 신앙인들 교회가 예수의 삶과 부활에 자신들을 동일화시키면서 쓴 기록입니다. 불투만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엔트미톨로기지 여론이라 그래서 비신화화라 그래서 그렇게 섞여 있는 성서 저자들과 예수 사건에 그 섞여 있는 걸 분리시키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를 따로 싹 뽑아내고 그걸 이제 진실이라고 봤겠죠. 그 다음에 덧입혀져 있는 거를 벗겨내려고 그랬는데 바르트에게 오면은 그 시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시도입니다. 왜? 벗겨내려 해서도 안 되고 벗겨낼 수도 없습니다. 벗겨내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객관적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가 이 부분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객관적 진리,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관찰하면서 문명을 이만큼 발전시켰지만 우리는 객관적 문명이 발전되기 이전 시대보다 결코 윤리적으로 전혀 진보하지 않았습니다. 윤리적 문명, 객관적 문명이 발전한 만큼 우리는 더 사실 윤리적으로 더 야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더 인간적이었어요. 이 길을, 이 그 객관적 문명을 그래서 타파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전 기독교에 있다고 보는데요. 바로 바르트 신학이 담고 있습니다. 뭐냐?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하는 곳에 공동체성이 바로 그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독일에 있었을 때요, 그 디아콘이라 그래서
그 집사들이 있는데 한국은 집사들이 거의 명예직이지만 독일은 돈 받고 직업 교육 받고 돈 받고 하는 직업입니다. 근데 제가 그 남쪽 슈투트가트 어디 쪽에 가면요. 디아콘들, 집사들이 모여서 뭘 하는 병원이 있냐면 요새 말로 호스피스죠. 암 말기 환자들, 가족들도 포기하고 본인도 포기해서 이제 살 날 얼마 안 나는 사람들을 마지막 죽어가는 사람들을 1대1로 집사들이 케어를 하는 그런 호스피스가 있대요. 거기서는요, 의사들이 객관적으로 병균으로 딱 놓고 봤을 때 현대의학으로 포기한 사람들이 와요. 24시간 집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달라붙어서 케어를 하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데 거기서 암이 낫는 역사들이 일어난답니다. 저는 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한 발 떨어진 채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 다음에 세상을 설계하면서 틀린 거는 아닙니다. 결코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놓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오히려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서 한 발 떨어져 봤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참여하면 아까 장기의 예처럼 새로운 세계가 그 안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는 신앙의 세계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세계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철저하게 공동체적이고 철저하게 함께 더불어 나누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발 뛴 채로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히스토리컬하게 관찰한다고 예수에 참여되지 못합니다. 신앙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예수에 대한 신앙은 예수의 삶의 참이 그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서로 참여되는 과정입니다. 그 관점에서 성서는 바라트는 십자가와 부활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역사적 사건이고 부활도 역사적 사건이지만 결코 히스토리컬한 사건만이 아닙니다. 이미 신앙의 관점에서 다 참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나의 고난을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으로 바라트는 얘기하고 부활 역시도 그가 나를 찾아와서 지금 나와 함께 나에게 삶을 주고 사시기 때문에 부활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둘의 관계 역시도 나에게 삶이 있기 때문에 삶을 주셨다. 그렇잖아요. 누가복음이죠.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밤새 물길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또 가서 해봐라 그랬더니 만선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처음 만나는 장면인데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럽니다. 나눠드렸던 유인물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첫째는 뭐냐? 여기가 첫째입니다. 부활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경험하는 공동체는 그 다음 단계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 죄의 문제도 386년이죠. 성 어거스틴이 원죄교리를 만들어내면서 독일에서 그 유명한 철학자가 아주 비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386년부터 전 인류는 다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죄에 대한 문제는 이게 개혁교회 신학 바르트에서 특별히 와서 하는 얘기지만 죄가 먼저가 아닙니다. 전도할 때도요 죄인들 믿으시오 그러면 아무도 안 와요. 당연하죠. 내가 왜 죄인인데. 죄는 객관적인 진술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죄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바트는 루터에게서 게세츠 운트 에반겔리움, 율법과 복음, 이것이 루터의 순서였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먼저 깨우치고 그 다음에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게 루터의 순서였는데 바하트는 이 순서를 뒤집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먼저입니다. 복음과 율법 이렇게 만듭니다. 왜?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율법은 전혀 달리 이해가 됩니다. 루터식으로 율법과 복음 이 순서에 의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죄를 깨달은 후에 여기 단절이 생깁니다. 그러나 복음이 앞서게 되면요,
은혜 받은 자에게서 이제 율법의 역할은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여기는 넘어가지, 넘어가면 안 돼 하는 울타리의 역할을 율법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칼빈도 그렇고 바르트도 그렇습니다만은 유대인 구약성서, 유대인 문제에 대해서 루터 쪽보다 훨씬 더 전향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바르트 스스로가 지금 복음과 율법의 문제를 바로 여기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 서 있는 교회 신앙은 부활한 예수를 함께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를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아,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죄인입니다 하는 심정으로 심판의 사건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쭉쭉쭉쭉 넘어가 보시면요. 또 질문 있으면 수시로 하셔도 좋습니다. 바로 그래서 바르트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에서 아까 루터식으로 단절로 가는 게 뭐냐면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다 이제 이런 구조 속에서 많이 봅니다. 근데 민스터에 우리 김재진 박사님 계셨던 민스터에 가면 노이저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거 칼빈서부터 나온 얘기였는데 노이저가 칼빈을 분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약속,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약속과 성취와의 관계가 아니다. 그럼 뭐냐? 약속과 완전한 약속의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보였던 많은 약속들이 신약 예수를 거치면서 이제 가장 완전하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과 신약은 여전히 약속의 백성들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시간,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약속의 시간으로, 약속의 백성으로 계속 남게 되고 바로 이 시간은 그렇기에 희망의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대표적으로 믿음과 희망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근거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11장에 보면은 예로 드는 것이 전부 다 구약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인들이 가졌던 희망과 예수 이후에 우리가 갖는 희망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죠. 구약에서 믿었던 희망이 신약의 예수에게서 완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희망 속에서 살아간다는 데에 대해서 점에서는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바르트가 지금 찌비션된 차 이 사이 시간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과의 교회의 공통점으로 근거가 지금 제시가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바르트가 이 글을 쓸 당시가 언제였겠어요? 2차 대전 나치가 유대인들 막 죽일 때였거든요. 바르트는 자신의 신학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신학 곳곳에서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유대 학살 문제가 도이치 크리스텐이라 해서 독일 기독교 연맹에서 히틀러의 전적으로 찬성을 많이 하죠. 그러면서 신학적인 베이스를 대주는 겁니다. 근데 그 신학적인 베이스의 가장 핵심에 누가 있는지 바로 루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기독교인들이 나치에 순응했을 때 무서워서 그러기도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루터의 나라, 루터 신학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루터 신학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이 먼저 와서 죄를 알게 해주면 그 다음에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율법은, 구약 부분은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루터 신학 쪽에서는. 근데 이제, 요새 이제 루터 신학에서는 자꾸 이제 이 부분을 뒤집으려고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루터 신학은 그렇습니다. 이 구조를 바꾼 게 이제 칼빈부터 해서 바르테에 오면 이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희망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사이 시간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던 예수가 성령을 통해서 지금 임하는 시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령의 역사는 이 삼일체적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의 영이고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성령주의자들이나 오순주의자들에 의하면 이 앞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그 신비한 현상 말 속에 이제 많이 매몰되는데, 성령이 찾아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방언하고 막 그런 거 떠오르시죠. 하지만 성서적으로 보면 성령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일으키는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 현상을 대라 그러면 사실은 희망입니다. 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시는, 부활해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제 당신이 우리 시대에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죄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또 무릎을 털고 일어나서 그의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몰트만이 썼던 책 제목이 바로 희망의 신학입니다. 희망은 성령의 가장 대표적인 역사고, 성령이 찾아오시면 희망을 갖습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자꾸 그 뭔가 어떤 신비한 존재적인 변화를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이비 이단을 판가름하는 첫째 기준이 뭔지 아세요? 신적인 능력이 자신에게 존재적으로 섞여 있는 뉘앙스를 풍기고 자꾸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 사이비 이단의 가장 결정적인 기준입니다. 왜냐? 성령의 역사는요, 아까 희망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존재적으로 섞이는 역사가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진리가 뭡니까? 예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는 참 인간, 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섞인 분이 예수가 아닙니다. 그는 100% 하나님이고 하지만 100% 인간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만 그에게는 신성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은 결코 우리를 존재적으로 제3의 인간도 아니고 신도 아닌 섞이면 제3의 괴물이 되는 거죠. 칼빈이 했던 얘기인데. 그래서 존재적으로 섞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고 꿈꾸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이 사이 시대에서는 희망을 얘기하게 됩니다.
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8페이지에 보시면 예. 거기 예. 밑부분에 3분의 밑에서 3분의 1 지점쯤에 있는 그 패러그래프요. 명제 바르트가 이제 세 가지 명제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 부활은 전적인 하나님의 행위이다. 십자가 사건은요, 나름 인간적인 행위들이 섞여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도 인간이었고, 예수를 죽인 로마, 본디오 빌라도 다. 그런데 부활은 하나님의 전적인, 인간적인 어떤 그 행위나 조력도 들어가 있지 않은 사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2번에 십자가 사건과는 독자적이며 새로운 하나님의 행위로서 부활은 십자가 사건을 만인의 구원을 위해 일어난 아들 하나님의 순종의 행위로 인정하고 공포될 수 있다. 부활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가지고 있던 예수님의 시공간적인 한계가 부활을 통해서 그 시공간적 한계로부터 벗어나시죠. 이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기도 하고 시간을 초월하시기도 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역사하시는 사건이다 이겁니다. 새로운 건 없는 우리가 많이 그 듣고 얘기해왔던 신앙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3번 부활은 죽음을 향해 이중적 방식으로 관계되어 있다. 즉 부활로부터 시작된 주님의 40일간의 오심 속에서 예수는 당시에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 분으로 이미 오신 분으로 하지만 또 동시에 마지막 오심 속에서 그는 미래로부터 오시는 분으로 이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제 과거로부터 이미 오셨던 분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성령의 강림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계속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두환 씨를 우리가 기억해내는 거는 전두환이 아니라 이순신 장군으로 하십시다. 이순신 장군을 기억하는 거는 과거 인물이죠. 우리 자신의 기억력을 통해서 기억해냅니다. 하지만 예수를 오늘도 기억해내는 것은 단순히 기억의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는 그가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지금 바꾸시는 사건 속에서 교회 공동체는 과거의 이례적인 죽고 끝나는 인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찾아오시는 미래로부터 앞으로 계속 나를 이끄시는 그런 분으로 교회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와 부활의 관점에서 한 가지 이제 뒤에 가면은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시고 부활을 하셔서 교회와 함께 하시는가 부분을 바르트가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것이 이제 교회 사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 딱딱하실 것 같아서 오면서 관련해서 영화가 하나 떠올랐어요.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뭐 스토리는 다 아시겠지만 간단히 요약을 해보면 이거죠. 어떤 여자가 딸을 데리고 미량에 왔어요. 살다가 딸이 유괴범에게 납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살해당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옆집 사는 잘 아는 남자였는데 딸을 잃은 이 애엄마가 완전히 파닉에 빠지죠. 아무것도 못해요. 삶이 다 망가졌는데 이 사,
사형수는 아니 사형수가 됐겠죠. 그랬는데 하여튼 너무너무 괴롭게 막 힘들게 살다가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 교회 한번 가보자. 그리고 이제 마음을 다져잡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여자가 마음을 다져먹고 큰 용기를 냈습니다. 내가 저 사형수를 찾아가서 용서해 주리라. 저가 얼마나 괴로워할까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리고 사형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만났는데 짠, 너무너무 놀라운 예상 못한 당혹스러운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사형수가 이 여인보다 먼저 예수를 믿고 할렐루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 자매님, 내가 당신에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당신이 나를 용서하게 됐군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막 이러고 난리가 났어요. 이 여자가 더 놀라워졌습니다. 집에 왔는데 그때부터 머리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된 거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마 더 비참하게 영화가 끝이 났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어디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 영화의 문제는 뭐 첫째 이 여자의 문제는요, 사형수가 그렇게 나와도 신앙의 관점에서 속상하죠. 그렇지만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인의 문제는 일단 둘째로 하고, 이 사형수한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이 용서하시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이거 사형수뿐 아니라 내 이 영화 감독이 아마 이 사형수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한국교회 혹은 흔한 기독교의 지독한 오해를 꼬집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 삶을 주시는 마지막 목표가 어디냐 말입니다. 그 사형수는, 그리고 웬만한 기독교인들은 다 어디에 머무냐면 자신의 이기적인 심리치료에 머무는 겁니다. 내 마음 편하자고 예수 믿은 겁니다. 그 사형수는. 이 대목에서 보네퍼 생각나시죠?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바르트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지금 목표로 하는 지점은 어디냐? 그리스도의 화해 사건이 결국 뭐를 목표로 하냐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뿐 아니라 이제 너희들 모두도 서로 다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사형수는요, 자기 편하자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형수는 이제 그 여인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 여인의 마음을 위로하고 사죄하면서 이 사형수가 지금 취한 입장은 하나가 되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여인과 사형수 사이에는 단절이 생깁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일본의 위안부 문제를 보세요. 가해자인 일본이 취하는 입장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저렇게 버티면서 한국과 일본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계속 단절과 분열만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인구가 지금 2%도 안 된다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이 턱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복음화를 시켜야 됩니다. 일본의 멘탈 자체가 물론 남에게 사과하는 멘탈이 없답니다. 그 사무라이 정신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치욕으로 생각한대요. 복음은 끊임없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방금 전에 영화에서 나왔던 것처럼 잔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더 가야 됩니다. 내 마음 편하자고 화해하고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범했던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 용서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용서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절절히 그 사형수는 평생을 거쳐서 그 엄마에게 사과해야 되고, 일본은 우리 할머니들이 됐다 그럴 때까지 사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될 때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안 될 때는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일밖에는 더 되겠어요. 바로 이 부분이 예수의 십자가와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제 교회 밖 세상을 넘어서서 세상도 하나가 되게 하시는 데까지 나가는 것이 바르트 신학이 가지고 있는 이 화해론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만큼 할까요? 한 10분 남았는데. 예. 여기 제목이 네네. 하나님 아들의 순종이잖아요. 하나님 아들의 순종 오시고 섹션 오시고요. 네네. 하나님 아들의 순종이잖아요. 네네. 이 교수님이 내려준 제목이 아버지의 판단. 네. 그런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나요? 그 본문은 주로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은 하나님의 속성에 순종이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순종을 통해서 순종은 그러니까 고난이죠.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했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 넘어왔죠. 결국 뭐냐? 아버지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십자가 사건을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면 심판하고 죽어 그리고 죽이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예가 되지 아니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우리를 향해서 긍정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판단을 내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판단인데 근데 팜플렛 제목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되어 있던데 그 심판은 독일어로 게리히트라 그럽니다. 근데 이거는 그 전체 그 문맥 속에서 보면 판단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판단으로 지금 바꿔놨습니다. 이해가 되셨네. 그 예수님이 네네. 고난 받으시는 것이 이제 순종의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서 순종의 번호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끝났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노만 하신 게 된다고요. 난 너희들 싫어 벌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최종적 판단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에서 가거든요. 만약 뭐 다시 살리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은 노가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는 사랑과 은혜다. 이게 지금 거기에서는 뭘 느끼냐면요. 네.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고 이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과 별개로서 심판을 받으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이 쉬운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의 권을 보이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것도 자기를 심판도 하지만 맞아요. 심판 대상으로서 그러면 그렇게 끝까지 맞습니다. 예. 네, 그런 것은 이제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심판이 있죠. 우리가 근데 서로에 대해서 밉다라서 심판을 말할 수 없는 게 심판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지셨다. 이게 이제 바르트의 얘기기도 하고 성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닌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깨달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은 그 심판을 받으시는 분이고 또 순종도 하시는 분이고 삼위일체 안에서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니까 심판도 받으시는 분이고 또 죽게 수정도 하시는 분이고 네. 그게 하나님의 새로운 속성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드렸듯이 그 단초가 루터에게 이미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 신앙에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죽어가는 그 예수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대에 들어오면서 하르나기라든가 여성신학 쪽에서 신랄하게 전통적인 이 부분을 욕을 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꼭 피를 봐야만 되는 양반이냐? 여성신학 쪽에서는 심지어 세디스트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기독교의 신이. 그 전제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봐야만 인간을 죽여야만 화가 풀리냐 이건데 루터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르트에게 오면은 인간을 심판하는 신이 아니라 자신이 그 심판을 넘겨받고 인간에게는 구원을 허락하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얘기가 바뀌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새로운, 놀라운, 훌륭한 해석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제 심판의 하나님이고 무서운 하나님이라는 그 종래의 이들의 관념에서 그렇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고, 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밖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밖에는 모릅니다. 이게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얘기예요. 사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바로 그래서 바르트가 이제 예정론으로 가면은 자꾸 아포카타스타시스라 그래서 만유화해론 뭐 이게 더 나가면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냐 바르트는 이제 그렇게 오해들을 합니다. 그런데 바르트하고 그 오해들이 핀트가 안 맞는 오해예요. 바르트는 왜? 그리스도 된 신앙 안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얘기밖에 못하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잖아요. 이거밖에 우리가 얘기를 못해요. 근데 그리스도 된 신앙 안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걸 한 발 뛴 채로 밖에서 야 너 다 구원받느냐는 얘기야? 이렇게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핀트가 안 맞는 얘기예요. 이미 종교개혁자들도 어거스틴서부터 루터 칼빈 다 하나님의 그 구원과 관련해서 누가 심판받고 할지는 우리는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니까. 칼빈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다. 심지어 출교, 엑스커뮤니카지온, 출교를 시킨 형제 자매들도 심지어는 얘들이 지금 구원 못 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얘기할 수 있을 뿐이에요.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자격이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제 막 살고 뭐 생활들을 하시겠지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인의 요 입장을 자꾸 놓쳐요. 우리도 신학적 사고를 훈련하고 철저히 한다는 건 바로 이 입장에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모든 부분을 볼 때 이 입장에서 모든 것을 끊임없이 관철해내는 것, 이게 바르티안이 되는 거고 바르트의 위대함입니다. 그럼 이렇게 사고를 하시다 보면 이제 바르트를 보면 와 이렇게까지 사고를 하는구나, 그 철저함에, 천재적인 그 철저함에 놀라게 되는 거죠. 거기에 바르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뭐 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예예. 7페이지에 조그만 글자 아래쪽에 조문을 무전속 3일간의 예수의 성화와 바람이 네네. 제가 조금 읽으면 그리고 이러한 종말론적 관점에서 신약 인간들의 입장은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있던 예수, 즉 무덤 속 3일간 예수의 상황과 이르는 신약은 신비형 긴장으로 보고 온다, 유사성을 갖는다, 네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뒤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부활로부터 시작된 주님의 40일간의 무심이라는 그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무덤 속 3일간의 상황이 있는데 이것이 비슷하다는 얘기라는 얘기인지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바르트가 그 구별을 지금 하면서요, 죽고 난 후에 40일까지 요 한 타임이 있고 그 다음에 40일 이후에 한 타임이 있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 부활, 즉 무덤 속 얘기는 요 부분은 그러니까 헷갈리실 수 있는데 무덤 속 얘기는 앞부분을,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신 40일까지를 고난의 시간으로 보고 그 다음에 뒷부분을 그 사이 시간을 무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르트 스스로가 그 죽음과 부활 요 부분을 다른 컨텍스트에서 지금 사용을 하는 경우가 두 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한 타임으로 끊어서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또 때로는 이 사이 시간을 여기에다가 집어넣고 비유적으로 또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무덤 속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그 조금 이렇게 이해가 좀 어려우시면 그냥 버리셔도 됩니다. 제가 왜 그 비유적인 측면에서 네네. 그렇죠. 비유적인 측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우리가 그 사도신경의 해설인가요? 그 원래 우리 쪽에 한글로 번역되어 있기로는 빠져 있는 부분. 네, 예. 밑으로 내려가시고. 내려가셔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시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시간이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내려가셔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그 부분과 연결해서는 이게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바라테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요.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셨던 죽은 후에 내려갔다가 뭐 이 부분은 사실 현대신학에서 그 부분을 다루는 경우는 없지 않나요?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 말씀은요. 예, 예. 베드로서의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예수께서 죽은 후에 다음에 그 영옥에 내려가서. 그 연옥 얘기죠. 영옥에 내려가서 거기 이제 그 노아 때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옥에 영혼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셨다. 그래서 이제 전혀 복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그때 가서 기회가 있던 게 아닐까. 그걸 이제 자세한 내용들한테 회피하는 말씀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연옥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하는데 어쨌든 그런 말씀이 분명히 성경이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 개신교 신학자들이 해소해야 되는데 예, 이런 거죠.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제가 보는 한에서 큰 차이,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그런 문제들. 또 뭐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뭘 하셨을까? 뭐 하셨을까요? 어거스틴부터 해서 루터 칼빈이 다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뭘 하셨냐면 그런 걸 묻는 너 같은 놈들을 위해서 특별히 지옥을 준비하고 계셨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헛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게 바로 머리에서 나오는 질문들이거든요. 얼마든지 가능한 질문들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이 먼저입니다.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나오는 신앙의 진지한 질문들이 아니라 그거 없이 머리로 지금 탁상공론하면서 나오는 질문들이거든요. 그거는 진지한 신학적 질문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종교개혁 신학의 결정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신앙 안에서 그래서 바르트 얘기를 좀 한다면 바르트는 이성적으로 신학을 완전히 퍼펙트하게 시스템 만드는 노력을 바르트는 중단합니다. 그리고 부르크라 그러는데 항상 이렇게 왜?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도요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포기합니다.